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구름이 이쁠 때는 한강이죠. 한강에 또 나와서 이렇게 힐링했어요. 날씨도 좋길래 이렇게 테라스에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커피도 한 잔 먹었어요. 일을 나왔는데 추석 전날이어서 차가 엄청 밀렸어요. 약간 보스카도 느낌. 여기가 무슨 치킨 무슨 통닭 정식이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초등학교 급식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저녁 일을 하러 왔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아주 짜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처에 맛있게 생긴 그 캘리포니아 롤이 있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아 여기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한 번 더 먹어볼 만해요. 그리고 이제 쉬는 날 집에서 요리하기 싫어가지고 집 앞에 있는 네,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왔어요. 철판 오므라이스인데 아주 애기 입맛이라서 맛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웠어요. 지금 이제 집에 내려가려고 기차역에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돼지는 줄 알았어요. 보시면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풍경 한방 찍어놨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는 버스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기차만 탑니다. 기차는 마음껏 화장실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고향인 정읍에 도착했습니다. 야, 경치 안 이쁜 거 봐라. 경치 하나도 부끄럽잖아. 이거 모텔 밖에 동료하고 모텔 밖에. 그리고 엄마가 곰탕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곰탕을 포장하러 왔어요. 왜냐면 여기는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예,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정읍 모자 작은 아저씨가 왔어요. 날씨가 좋길래 여기서는 뭐 안 나오는데 친구랑 전주 여행을 잠깐 갔다 왔어요. 전주가 가깝거든요. 네, 맨날 불법 주차하던 그런 구역에 갑자기 한옥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불법 주차를 해야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가니까 뭐 입장료도 없고 네, 사람도 없어서 아주 쾌적하게 한옥을 이렇게 예, 구경할 수 있었어요. 이게 생긴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주에 잘 안 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왔어요. 저게 억울할 때 저렇게 붙잡고 얘기하는 돌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안 왔어. 치국이도 있네요. 네.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보니까 1년이나 됐어? 이게 건물들이 웅장해가지고 사진 찍을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포즈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깨알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주 데이트하러 오기 좋은 공간이긴 한데. 많긴 한데 나 이렇게 좀볼 것은 없네. 야, 그, 야, 여기가 잘 나오겠다. 온 김에 사진이나 잔뜩 찍어야죠. 아무튼 그렇게 볼게 많이는 없습니다. 약도인데 여기 아까 뭐였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전주 객사에 왔는데 재미없어가지고 바로 친구네 가게로 갔습니다. 네. 여기가 전주 볼몬드라고 제 친구가 돈가스 장인이 됐어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데인데 제 이름 유준성 이름 대고 사장님한테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그 사장님이 사진에 미쳐 있어서 이렇게 한방 사진 찍고 갔어요. 여기는 이제 정읍에 있는 이제 중국집인데 여기도 맛있어요. 정읍이 중국집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고양이가 있었어요. 냥코스 라바 소세지 냥코 소세지 밥만 먹고 싶지 새끼야. 좀 먹고 싶어? 응? 저는 동물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저를 아주 잘 따릅니다. 예, 연휴가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 서울로 가요. 진짜 정읍에는 너무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노을을 보면서 다시 서울 땅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기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에 구경할 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 서울역에서 먹었는데 이거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아주 맛이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평창 올림픽 하는 데인데 또 마스코트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사진을 또한방 찍어줘야죠. 여기가 또 한우가 유명하다고 하길래 또 한우타운 가가지고 이렇게 또 소고기를 골라 먹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등급별로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여기가 소고기가 싸긴 한데 어쨌든 소고기는 비싸요.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2풀짜리 소고기라 그런지 아주 입에서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술을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너가 많은데 못 타. 지금 새벽 6시인데 숙취 때문에 되질 뻔했어요. 너무 취했어. 그리고 이제 저희 국가대표 흥철이 형이 놀러라. 또 이렇게 또 스키 점프 한다 그래가지고 와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진짜 1세대 스키 점프여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늘을 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김에 형이랑 또 이렇게 기념사진 한방 박았습니다. 예, 스키 점프라는 스포츠가 예,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서 빡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확실히 비온 다음이 깔끔한 것 같아. 저게 날씨 흐리네.
아까 아침에는 비가 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그게 유명하대요. 오삼불고기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맛있었는데 제가 숙취 때문에 많이 못 먹어서 아주 아쉽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데 또 오자마자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양꼬치에다가 술을 먹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일 축하도 해주고 또 술 엄청 먹고 다음날 카이센동으로 해장을 하면서 또 맥주를 먹었네요. 하, 미쳤습니다. 진짜 술 안 마셔야 하는데 술이 너무 약해져서 고민이에요. 요즘엔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겨요. 여러분들은 술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랜디스 도넛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감기랑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